거절할 거야? 응. 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엄마 좀 도와줘. 뭐야? 그 참, 좀 일어나 좀 얘기해. 아,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같이 나영이 좀 뺏어오자. 왜,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 나영이 꼭 데려와야겠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뭐, 나영이가 안 온대? 약 올라서 안 되겠어. 더는 못 참겠어. 누가 엄마 약 올렸는데? 어제 상견례 했잖아.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나영이 엄마가 뭐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나영이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더라. 정말? 그게 정말이야? 미자가 우리 재원이 많이 반대했었지. 그렇지? 나영이 엄마 이름이 미자야? 그랬지? 응. 좀 심하게 반대했지. 사실 오빠도 좀 잘못한 거 있고. 어쨌든 무시한 거잖아. 우리가 없고 재원이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한 거잖아. 그건 좀 그렇긴 하지. 지 생각은 못하고서. 아니 무슨 일인데 엄마. 마음 같아서는 이 결혼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래야 미자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재원이 어디 가서 나이만한 여자 못 만나는 건 사실이잖아. 지가 어쩔 거야. 일단 결혼시키면 어쩔 거냐고. 그렇다고 딸 안 볼 거야? 안 그래? 엄마, 좀 무섭다. 그럼. 아들일인데 무서워야지. 내 아들일인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나랑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 이 숨통이라도 조이겠다는 거냐고. 참.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고. 여보세요. 언니 저 미자예요. 용건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나영이 보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상의 좀 하려고 나영이 좀 보자고 했다. 언니가 우리 나영이랑 뭘 상의할 게 있어요? 언니가 나영이를 왜 봐요? 이제 결혼하려면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뭐라고요?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어? 나랑 무슨 민서 됐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글쎄? 정말. 아우, 정말. 와, 오징어 볶음. 정말 진짜 맛있는데. 떡만둣국이다. 어우 정말 저거 환상인데. 떡만둣국 만두 아줌마가 직접 만든 거라서 저거 진짜 맛있는데. 오 돼지 제육볶음. 야씨 저거 상추 싸서 먹으면 진짜 환상인데 저거. 뭐 주실래요? 예? 라면. 라면 주세요. 저 계란 터트리지 마시고 면발은 살짝 덜 익혀서. 그리고 저기 파도 반 주먹만 탁 넣어주시면. 예. 와. 어휴 비빔밥. 공깃밥 추가해드려요? 공깃밥은 얼마나요? 라면 공깃밥은 500원이에요. 500원 받아요. 500원. 그냥 라면만 주세요. 저기 국물도 많이 주시는데 싱겁지 않게 해서 좀 많이 주세요. 예. 네. 아이고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야지 이거. 하, 육개장 진짜 맛있는데. 와 집 좋다. 몇 평이나 하는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드렸던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승 예약하셨죠? 예. 아 참, 시내에선 끌기 귀찮으니까 이동할 때까지 운전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럼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픈. 저기 오빠인데
아, 오늘 오빠 세컨카로 새로 뽑는다는 차 시승하기로 했잖아. 어, 그래. 집 앞으로 피워 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그래. 가죠? 아, 예, 예. 어, 귀염둥이! 아, 오빠 지금 어디 나가는 중이야. 아, 잠깐만. 저 아저씨. 예? 아, 음악 좀 뭐 신나는 거 없어요? 아, 신나는 음악이요? 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어, 미안, 미안. 아, 아, 오빠 오늘 바쁜 일 때문에 미팅 있어서 가고 있거든. 응. 그래. 그래, 이따 밤에 보자. 아, 그래. 아이, 그럼 보고 싶지. 그래. 그래. 아, 그래, 이따 봐. 어? 저기요. 네. 아, 통화하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 눈치 없고. 어, 오빠 너희 집 근처 거의 다 와가. 그래, 그래, 그래. 어, 뭐?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그래, 그래, 우리 애기 알았죠? 아. 저, 아저씨. 예. 정말 내가 참는다 참어. 우리 나영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내가 사다 줘야지. 얼렁뚱 나왔습니다. 아, 나 오늘 출근 늦게 한다고 좋아했더니만. 아. 왜? 그래서 출근 늦게 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일 도와주니까는 더 좋단 말이지.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 너도 이제 좀 주말이면 좀 자주 좀 나와라. 재원이는 그냥 주말만 되면 나와서 그냥 저 가게를 쫙 도와주고 그러지 않니? 그거 새끼가 보기라도 해봐라. 좋다고 그러겠니? 다른 식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 신랑만 해먹는 것 같으면? 아, 어차피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오빠도 못 그럴 텐데 뭐.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따로 나가서 살아? 아이고 할머니.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 죽겠는데 할머니까지 이러시면은 그 결혼 정말 힘들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오세요. 아니 저기 전에 저 어? 안녕하셨어요 나영이 어머니. 어? 나영이 어머니? 아, 할머니 여기 얼마요? 예. 왔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예. 저기 어머니 계셔? 예. 엄마. 엄마. 아, 왜 그래? 팥 썰고 있는데. 나영이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직접 오는 거니? 언니. 지금 왜 이러시는데요? 좀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런다고 지금 제가 이 결혼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결혼하면은 우리가 나영이 때문에 끌려다닐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냐고요? 기대하는 거 없다.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시키려는 거지.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세요? 제가 애초에 이 결혼 어쩔 수 없이 승낙하면서도 나영이한테 이거는 못 박아뒀습니다. 절대 한 푼도 못 준다.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서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 속셈? 네.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너 말 조심하라고 내가 그랬었지. 언니 지금 이러시는 것도 너무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보려고. 이제는 그래 보려고 그런다. 언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난 항상 당하고도 멍청하게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니?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난 설렁탕 팔러 가야겠다. 언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발 우리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언니 아들 언니가 말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나영이 언니가 싫다면 이 결혼 안 해요. 어차피 안 어울리는 상대인 거 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결혼 언니 아들한테도 좋을 거 없어요. 난 나영이가 좋은데 어떡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나영이만한 아가씨가 없을 것 같다. 언니,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한지 아주 두고 보자.